안녕하세요. YMK 글로브의 미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바스 유니버시티, 바스 스파 유니버시티가 있는 바스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뭐 인구가 10만 명밖에 안 되는데 대학이 두 개가 있어요. 바스 스파, 그다음에 여기 그죠? 바스 유니버시티, 그래서 바스 대학 이렇게, 그죠? TH 발음 안 하고 그냥 바스라고 하겠습니다. 예. 한국화가 많이 되어서요, 제가. 자, 어쨌든, 예, 바스 유니버시티가 이렇게 넓은 지역에 있고, 그다음에 이쪽에 스파가 이렇게 있는 것 중에 하나죠. 스파는 학교가 그렇게 크진 않은데, 그래도, 그죠? 이렇게 동네마다 작든 크든 이렇게 두 가지 대학이 있는데, 오리지널 대학들은 어떤 대학이냐면, 그냥, 유니버시티가 계속 유니버시티였던 것들은 그 지명 써요. 이렇게 바스 스파. 예. 근데 여기에 바스 뒤에 붙거나 뭐 앞이 붙거나 이래서 유니버시티가 된 것들은 예전에 얘네들이 불렀던 폴리가 있어요. 폴리테크닉이라고. 약간 프락티컬에 더 집중한 학교. 그래서 두 대학을 비교를 해보면은 이렇게 붙은 학교들은 입학이 수월하고 조금 들어가기 쉬운 학교들. 예를 들어서 만체스터 메트로폴리탄 이런 식으로 만체스터와 메트로폴리탄 이렇게 같은 지역에 있지만 학교가 조금 다르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약간 직업 교육을 더 많이 하는 곳이 요 스파 유니버시티예요. 근데 이런 학교들이 갑자기 이름을 폴리테크닉이라는 단어를 쓰다가 갑자기 유니버시티로 변해서요. 다 대학. 이거 국공립입니다. 그리고 학위도 주고요. 다 이렇게 했던 곳이라 갑자기 다 유니버시티로 바뀐 이후로 영국의 대학이 거의 160개.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제가 세다가 130까지 셌다가 요 근래 이렇게 다시 세 보니까 160개. 어우, 대단한 그죠? 개수예요. 어쨌든 요 10만 명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많은 그죠? 많은 대학생이 있는 바스 유니버시티. 저기 바스 유니버시티 30% 이상이 외국인이에요. 외국인 많이 뽑는 학교 중에 하나죠. 자, 그러면 일단 바스 스파와 바스 유니버시티 좀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이 비교를 하냐면요. 바스 유니버시티는 조금 들어가기 힘든 학교일 수 있어요. 성적상으로. 파운데이션도 성적이 좀 좋아야지 들어가고요. 바스 스파는 조금 들어가기 수월한데, 이 파운데이션을 했을 때 단점 중에 하나가 파운데이션 좋은 과정이에요. 왜 그러냐면 요거 그쵸 몇 개월 하고 대학을 갈수 있는 준비 과정이니까 이런 유명한 좋은 학교도 갈수 있는데 이때 파운데이션 성적만 내는 게 아니라요. 갈때 요새 고등학교 성적을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정해진 고등학교 내신이나 뭐 수능까지도 막 보여줘서 억지로 갈수 있는데 이 등급이 높아야 되는 학교들을 갈 때는 그죠? 여기 못갈수 있죠. 자, 그렇게 되면은 여기 있는 스파로 가야 되는 것 중에 하나죠. 예. 자, 그래서 요거 차이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스 유니버시티 먼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예. 바스 유니버시티는, 우리나라에 막 알려지고 막 이런 학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잘 모르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저희도 비텍으로 좀 바스 유니버시티 많이 가고 컴퓨터 사이언스로 이 대학 많이 원서를 쓰거든요. 그 취업이 잘 되는 학교, 특히 미국을 많이 가요. 취업을 할때 조금 독특한 학교인데 이걸 어떻게 아셨는지 영국 유학인을 했던 부모님들은 바스 되게 좋은 학교라고 원서 꼭 써요. 근데 우리나라에 있을 때는 이 학교가 순위가 152 정도, 그렇죠? 전체 순위가 152, 뭐 높아봤자 152, 그렇죠? 높지가 않아요. 전반적으로 뭐152 정도 되니까 조금 선택을 빨리 하기가 어렵죠. 그죠? 2012년부터 봤을 때 200위 안에서 152 했는데 요즘에 제일 많이 높아진 게 148위까지 갔네요. 오, 대박. 예. 저는 152 정도로 기억했는데. 자, 그래서 상당히 높아졌다. 갑자기 높아졌네요. 작년에 179에서 150. 이거 관리해야 되거든요. 이제 순위도 영국 대학도 순위를 관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죠.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 같은 그 A레벨이나 BTEC 영국 학제를 하는 학교 과정들은 이런 그 순위가 중요하지 않고요. 입학 조건이 중요하거든요. 자, 그러면 입학 조건 한번 보도록 할까요? 바스 유니버시티의 입학 조건. 예. 바스 유니버시티 외국인 학생 비율 봤고요. 예. 자, 입학 조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클릭하시고 코스로 들어가서
저랑 똑같이 하시면 되세요. 자, 매니지먼트로 한번 해볼게요. 예. 매니지먼트 괜찮으니까, 예. PhD로 갔구나. 자, PhD 말고 그냥 매니지먼트. 그리고 석사는 의미 없죠.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석사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해야 되는 학과들이 아니니까, 예. 비즈니스를 안 쳤더니 매니지먼트가 상당히 많네요, 이 학교가.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그래서 비즈니스 쳐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코스가 많네요. 예, 비즈니스. 워크플레이스 하는 뭐 4년, 3년 이건 뭐큰 의미가 없으니까 여기 가볼까요? 예. 엔트리 리퀘어먼트는 거의 똑같거든요. 자, 엔트리 리퀘어먼트. 예. 저는 이렇게 엔트리 리퀘어먼트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요 A레벨도 공부하고 그다음에 비텍도 하니까 AAA 높죠. 예, AAA 성적. 예, AAA로 그쵸? 요 정도 성적을 받아야지 원서를 쓸수 있는 것 중에 하나고요. 예. 자, AAA고요. 자, 비텍 성적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예. 저희가 비텍 학생들이 좀 가는 학교라서요. 티피컬 오픈 DDD. 예. 나쁘지 않아요. 레벨 3로 비텍으로 가는 DDD. 예. 익스텐디드 해야지 이것만 했을 때. 그런데 여기 자세히 보면 수학 점수나 뭐 GCSE 중고등학교 때 수학 점수 있는 거를 조금 요구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거 해봤을 때 수학이 있는 학생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여기 수학 A레벨 맞죠? 마스의 A레벨 하나는 넣어주던가 이렇게 해주면 확률이 더 좋아지죠. 예. 자, 그래서 요거.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바스 스파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까요? 예, 바스 스파. 예. 바스 제가 미리 한번 찾아 놔 가지고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미리 찾아놨는데 잘안 보이네요. 자, 바스 스파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스 유니버시티 말고 스파. 예. 순위는 그렇게 높진 않지만 그래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약간 낮은 대학들은 이게 순위가 잘 강조되지 않아요. 예. 왜냐면 순위로 밀면 잘안 밀어줄게. 학생들이 조금 그러니까. 예. 자, 그래서 예. 순위는 안 하고 그쵸? 매니지먼트. 예. 아, 여기 나왔네요. 근데 이 학교가 매니지먼트가 여러 가지 좋은 코스가 많고 런던에도 운영하고 있어서 좋네요. 예. 자, 그러면은 이 학교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렇게 했는데요. 사실은 이 학교를 제가 미리 검색을 해봤거든요. 근데 엔트리 리퀘어먼트가 거의 없어요. 예. 예, 와이드는 이렇게 다된 느낌. 예, 이렇게. 노 리스트. 자, 그래서 다 되는 느낌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학교는 실질적으로 까다롭지 않다. 예, 까다롭지 않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로 원서를 쓸 때, 바스바.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유카스로 들어가면 약간씩 내용이 나와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없습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이 많이 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없으면 잘안 가니까요. 자, 그리고 이런 학교의 특징은 또 하나 알아두시는 게 학교 보면 레벨 4, 5, 6 이렇게 나왔죠. 예. 대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4, 5를 하면은 3학년으로 갈수 있어요. 이 학교예요. 그래서 탑업으로 가는 게 현명하세요. 예. 그럼 무슨 뜻이에요? HND가 만약 이 학교를 오퍼를 받고 1학년, 2학년, 3학년 가는 것보다 HND하고 탑업 가는 게 시간적으로, 그 다음에 경제적일 수 있다. 왜냐면 그게 일반적인 학교니까. 자, 그러면은 바스파. 사실 HND 학생도 한 명도 보낸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조금 그랬는데요. 자, 이 학교에, 이래, 그쵸? 학교가 좋고 나쁘고 보다, 그쵸? 바스파. 비즈니스 앤 매니지먼트 이 학교에 취업률 높네요. 94%. 자, 근데 연봉이 낮았어요. 예, 연봉이. 자, 연봉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예. 15개월 차 25,000, 25,000, 28,500. 아, 일반적으로 영국에서는 25,000, 25,000, 3만으로 이렇게 확 뛰어야 되는데 약하게 뛰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많이 높은 편은 아니에요. 이 학교의 연봉이라는 게. 물론 개인차가 있긴 하지만요. 연봉이 많이 높지는 않은 대학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좀 전에 봤던 마스바는 어느 정도 봤냐? 얘네가 대박이에요. 되게 높아요. 예.
랭킹 150위만 생각하고서 본다 그러면 정말 높죠. 자, 여기 한번 볼까요? 32,500. 처음부터 세죠? 4만. 그 다음에 5만. 5년차가 이렇게 높습니다. 67,500까지 받는 친구들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학교가,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은 되게 선호하는 학교고요. 여기 조금 뭐라고 할까? 여기 구글이나 뭐 이렇게 컴퓨터 사이언스, 매니지먼트 이쪽으로 조금 인기 있는 학교다 보니까 이렇게 연봉이 높아진 이런 걸 보죠. 아, 이것도 하나 또 보면은 엔트리 보면은 성적대가 이게 유카스 타리프 포인트라 그래서 이렇게 점수제 있거든요. 128, 143으로 쭉 이렇게 해서 240, 240 이상도 20%. 그러니까 성적이 진짜 좋은 학생들이 많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좀 전에 봤던 바스파도 한번 궁금하잖아요. 예, 240대는 없고 거의 그쵸. 바스파 이 위가 바스 유니버시티라면 이렇게 나뉘. 여기가 바스, 예. 여기가 마스 스파, 그죠? 이렇게 되겠죠. 이게 학교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성적대가 요런 사람이 갑니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러니까 학교를 이미 우리나라처럼 이미 그러니까 나의 고등학교 성적에 맞춰서 가면은 이런 학교를 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갈 수도. 근데 HND도 저희 여기는 잘안 가는 것 중에 하나인데 지금 오늘 보니까 그죠? 매력은 있어요. 뭐가 매력이 있냐면 학교에 전공이 상당히 다양한 전공들이 있어요. 프락티컬하게. 그래서 그런 거는 매력 있고 그다음에 임플로이먼트는 그죠? 취업률은 괜찮겠다. 이렇게 되는 것 중에 하나죠. 예. 자, 그런데 여기 얘네들은 인플루언서 100이네요. 예, 바스. 이렇게 보니까 또 미안하네. 자, 어쨌든, 그래서 바스가 그 지역에서는 갑이다. 예. 물론, 그 학과에 따라서 더 서유분화된 학과는 스파가 더 좋아요. 제가 보니까 스파에 무슨 학과 있냐면 이벤트 매니지먼트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세분화된 학과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학과를 또 찾아가려면은 여기, 그죠? 여기도 나쁜 선택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래서 이 학교가 절대적으로 뭐 그렇다 이렇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아 요런 그죠? 알맞게 가야 되겠죠? 비즈니스 앤 매니지먼트. 예. 보면 과가 많아요. 여기 커뮤니케이션, 그쵸? 미디어에 관련돼서 그 다음에 비즈니스 매니지먼트만 독특한 게 아니라 패션 들어가 있고요. 마케팅, 그 다음에 어카운팅 다 따로 돼 있고요. 그러니까 매니지먼트가 상당히 많이 잘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아, 이런 걸로 봤을 땐 여기에 세분화되어 있는 이 학교도 나쁜 선택은 아닐 거라는 생각을 살짝 해봤습니다. 하지만 연봉이 낮고 그 다음에 순위가 좀 많이 낮은 편 중에 하나죠. 자, 그래서 그런 거 알아두시면 되는데 근데 마스가 또 다른 게 하나가 더 있어요. 자, 학비 비교 한번 해볼까요? 스파가 더 유리하면 학비가 저렴해요. 자, 그러면은 일단 그죠? 이코노미 혹은 매니지먼트 상대로 한번 해볼까요? 예. 자, 여기 보니까 매니지먼트 그죠? 이런 학교 보니까 25,000대 그죠? 혹은 뭐그좀 일반적으로 25,000파운드 정도 이렇게 되는 것 중에 하나네요. 이거 외국인 대상이에요. 자, 25,000파운드 정도 되는데 스파는 한15,000 정도면 될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일반적으로 그 정도로 조금 약한 게 사실이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절대 이런 것들을 검색을 해서 그죠? 비교해서 결정하셔야 되겠죠. 15,700. 예, 그러니까 뭐 거의 1,000만 원 차이가 나네요. 예, 1,000만 원 차이가 나니까 엄청 큰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영국 웃긴 게요, 순위가 낮거나 연봉이 낮은 학교들은 학비가 이렇게 저렴하고요. 기존에 폴리테크닉이었다고 이름 긴거 있죠. 무슨 지명 플러스 이름 긴 것들은 학비가 저렴해요. 이렇게. 그래서 학비를 저렴하게 하고 싶을 때는 요런 학교 선택하셔도 그죠? 괜찮습니다. 예, 왜냐면 3년이면 3,000만 원이 저렴하죠. 예, 그러니까 요런 것도 파악 해놓고 시작하시는 게 좋겠죠. 예. 절대적으로 뭐 여길 가라 저길 가라 그런 건 아니지만요. 이렇게 마스 유니버시티는 저희 학생 중에 경영 매니지먼트를 비택에서 자주 가는 편이에요. 예. 제가 이 학교를 좀 알아서 이렇게 권하기도 하지만요.
솔직히 요즘 부모님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부모님들이 많아서요. 바스 쓰고 싶다 이렇게 브리스톨 바스 그쵸? 요둘 중에 하나 쓰고 싶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뭐좀 하는 가는 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예. 바스가 이렇게 그쵸? 스파에 비해서 뭐 좋다 그래서 이두 학교를 비교한 거는 의미가 없는 거고요. 그냥 요 정도로 알아주시고 제가 지금 본 거는 government.uk 자 그러니까 영국 정부에서 예, 이렇게 대학별로 이렇게 데이터를 심어놨어요. 홈페이지에다가 들어가면 다 있습니다. 예. 이거 꼭 넣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죠. 근데 이렇게 연봉이 그 경영학 중에 바스가 연봉이 좀 많이 높은 편이라 오늘 한번더 놀라네요. 예. 자, 그래서 이런 부분. 일반적으로 그 원서 마감은 그죠? 2025년 1월 31일. 옛날에는 중순이었는데 점점 이렇게 미뤄지네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요번에 오버시즈도 이때 마감합니다. 근데 실 외국인 학생은 그 이후로도 내도 뭐 자리만 있으면 괜찮은데 학비 많이 내니까. 자, 그런데 요 바스도 입학 경쟁이 심한 학교예요. 실질적으로. 예, 저희가 원서를 써보면. 떨어지는 학생이 있다는 뜻은 경쟁이 심한 거거든요. 무조건 붙는 학교들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떨어지는 학생이 있는 게 여기도 심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원서를 빨리 넣으셔야 돼요. 예. 원서 빨리 넣는 게 요령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스에 대한 거 이렇게 검색해서 이렇게 한 번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잘안 알려진 대학이에요. 제가 나무위키 이렇게 슬쩍 봤는데 뭐 설명이 없어요. 예. 설명 상당히 간단합니다. 예. 뭐 내용이 없어요. 예. 거의 왜냐면 뭐 관련이 별로 없으니까. 예. 총장이 에드워드 왕자. 예. 조금 재밌네요. 예. 에드워드 왕자. 예. 얘네들 다 돌아가면서 지네끼리 다 해먹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다. 뭐 정도. 어떤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나왔냐 그랬는데 제가 한번 예전에 올림픽 보면서 그죠? 조충. 예. 이게 말레이시안가 그죠? 영국 그 부모님 사이에서 나와서 이름이 조충인데 이 친구가 수학과인가? 뭐 하여튼 조금 학과 괜찮았는데 여기서 금메달 따는 친구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학교 출신이다. 독특하죠. 예, 운동 잘하는 사람 여기 많습니다. 예, 앤 맥클레인 이 사람도 되게 유명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사람도 운동 잘하는 사람. 예, 아 그죠? 우주 공학자, 우주 관련돼서 공학자. 네, 뭐다그 나머지는 운동선수 많아요. 수영선수 딱 봐도 이 사람도 운동선수죠. 예, 운동선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많이 나오는데 공부도 잘해 뭐 이런 것 중에 하나죠. 예, 안나 호킨 느낌 그죠? 수영선수. 예, 그러니까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그죠? 예, 이분이 안나 호킨도 금메달 땄네요. 몰랐는데. 예. 예, 되게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동문들 이렇게 있고요. 사실은 제가 바스 유니버시티를 그쵸 이렇게 했을 때, 로즈나 아니샤 로즈나 아니샤 로즈나가 왕비예요. 브루나이, 예, 브루나이의 왕비가 됐죠. 예, 제가 유튜브 이렇게 주로 보는데, 딱 뜨길래, 이 사람 바스 나왔네. 그러고 찾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예, 남편은 압둘 왕자인데 이 친구는 케이스예요. 예. 서로 영국에서 만난 것 같다는 생각이 살짝 듭니다. 예. 예, 이 친구는 KCL 나오고요. 예, 여자친구는 바스. 그쵸? 예. 자, 그래서 아주 요즘에 그쪽 지역에서는 예, 이슈가 됐던 이제 뭐 결혼한 지한 6개월 차 되니까 4, 5개월 됐나요? 뭐 그냥 그렇죠. 예, 그래서 요렇다 뭐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주요 동문들이 어떤 사람이 많이 나왔다는데 학교 상당히 건전해 보여요. 운동선수가 이렇게 많아요. 예, 운동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상당히 건전해 보이죠. 예. 근데 독특한 거는 운동선수 많은데 뭐 과학자도 많고 뭐 그렇게 그쵸인데 다른 학교에 비해서 과학자가 많은 편은 아니에요. 근데 그죠? 프로그래머 요런 프로그래머 요렇게 뜨기 참 어렵거든요. 근데 요렇게 프로그래머도 있고요. 사장님도 좀 계시고, CEO도 있고. 그래서, 요 학교가, 인기 있는 학교가 될수 있고, 연봉이 높은 이유들이 있겠구나. 요런 생각 해봅니다. 예. 그래서 바스 대학. 나쁜 선택은 아닙니다. 절대로. 예. 학교 좋고. 그런데, 요런, 그죠? 백그라운드를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취업에 관련돼서 상당히 민감해요, 이 학교 자체가. 제가 이렇게 검색해보고 이렇게 알아보니까 취업에 관련돼서 좀 민감한 학교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학비, 그죠? 홈에 비해서 그 외국인 학생들이 좀 많이 내는 편이죠. 자, 그리고 이게 엔지니어링 쪽으로 가면 더 많이 냅니다. 그래서 차이가 이렇게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플레이스먼트 피. 자, 이거는 뭐 일할 때, 그죠? 취업을 할 때, 학교 다니면서 취업할 때, 이렇게 나 학교에서 이렇게 어레인지 해줄 때 약간의 돈을 받고 해준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예. 자, 그래서 오늘은 바프에 대해서, 바프 유니버시티, 바스파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드렸는데요. 같은 지역에 있고,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뭐 물가 똑같고 이렇게 됐을 때 이미 정해진 나의 고등학교 성적으로 가는 것보다, 파운데이션보다, 만약에 그냥 바스 유니버시티를 갈수 있는 경우는 파운데이션 나쁘지 않은데, 너무 내신이나 수능이 낮은 경우는 영국 학제를 통해서 바프 유니버시티로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니죠. 거의 같은 건데, 그죠? 뭐 학교 다니는 거다 똑같고 같은 건데, 요거 그죠? 이미 정해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니는 것보다는 이렇게 생각하고 다니시면 되겠죠. 예, 조금 바꿀 수 있다.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드라마 브리저튼의 고향, 브리저튼의 무대이기도 하고요. 도시가 이쁩니다. 아주 이뻐요. 예. 다른 데는 가정집 위주의 뭐 세미 디태치드 하우스가 많은데, 여기는 약간 오래된 그런 건물들도 많고 뭐 이뻐요. 그래서 재밌는 동네 중에 하나인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뭐 며칠을 묵으면서 여행할 건 아니고요. 딱 당일치기가 딱 맞죠. 당일 딱 갔다 오고, 그쵸? 이렇게 하면 되죠. 여기 좀더 가면, 그쵸? 브리스톨 있거든요. 브리스톨은 도시가 큰데 비해서 좀 심심한데, 여기는 좀 재밌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가서, 그쵸? 구경하는 거. 너무 괜찮죠? 예. 나쁘지 않습니다. 예. 여행 한번 다니시면서 한번 구경하는 것도 좋겠죠. 시내에서 많이 떨어져 있네요, 스파는. 예. 스파라고 부르는 건 여기 또 스파가 있어요, 또. 그죠? 근데 그 학교 이름을 스파라고 붙여가지고서, 예, 조금 다른 거 붙이지. 조금 재밌습니다. 예. 자, 그러면 바스 유니버시티에 대해서 여러분 궁금한 점 있으면 게시판에 글 올려주시고요. 제가 그러면 제가 답변을 또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할때 제가 그쵸?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더욱 힘이 난답니다. 자, 그러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예, 뭐 B로 시작하는 바스 대학, 예, 제가 개인적으로 지역도 좋아하지만요, 예, 이 학교도 잘 풀린 학생들이 많아서 그런지 좋은 기억을 갖고 있는 그런 학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기회 되시고 좋은 그렇죠? 정보였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미키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